미안해, 용서를 구하러 왔어. 내가 널 팔았어. 날 용서해 주겠니? 잠깐. 자, 이걸 한번 보렴. 자, 자, 너의 자료들이야. 내가 지금 다 버렸어. 날 용서해 주겠니? 넌 레드카드야. 나와의 관계에서 레드카드라고. 나도 레드카드 만들어야지. 나도 걔한테 레드카드 줘야지. 피곤하구만. 나도 이걸 너에게 건네주겠. 어? 가게 분신노 주즈? 이럴 수가. 상당한 인술이다. 아니, 국장님? 아니, 국장님. 전례. 뭐가 전례라는 겁니까? 앞뒤 없이? 누구야? 누가 대사 한마디만 쳐줬으면 좋겠다. 성우를 구할 돈이 없었나? 어? 누구세요? 뭐예요? 나왜 갇혀? 뭐예요? 아니, 너도 갇혔니? 야, 잘 됐다. 졸린데 자자, 여기서. 한숨 자자. 아니, 뭐, 딱히 선택지가 안 나왔는데 엔딩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나? 나 지금 왜, 내가 뭐 딱히 뭘 선택한 게 없는데? 국장님, 얘기 좀 합시다. 국장님, 자, 이걸 보시라고요. 안내 트레버, 여기서 안내를 부탁한다. 아이, 누가 자꾸 찾아와 집에 빡치게. 안녕. 너의 입사를 축하해. 나이.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이게. 평범한 취직, 평범한 삶, 평범한 출근, 평범한 퇴근. 내가 원하던 삶이에요. 아 국장님 더 이상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미신 이번엔 얘야? 더 이상 얼마나 동료를 더 이상 어떻게 동료를 계속해서 배신하라는 건가요? FBI에서 정들고 배신하고 떠나고 정들고 배신하고 떠나고 더 이상 동료를 배신하게 하는 짓은 더 이상 야매때 인생이 다 이런 게 아니겠어? 아니 국장님 이번에는 얘인가요? 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동료들을 배신하는 짓은. 근데 웃긴 게 내부 감사면 니들이 잘못한 짓 없으면은 니들을 꼬지를 것도 없잖아 내가. 근데 이렇게 꼬지를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니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 아니냐? 다이. 니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잘리는 거지. 내부 감사에서 뭘 걸렸으니까.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일에 만족해. 부위 김치. 안 김었지. 더러운 놈들. 하여튼 간에 내부 감사 들어가면 안 걸리는 놈들이 없다니까. 깨끗한 놈이 한 놈도 없어요. 뭐지? 국장까지 내가 잘랐나? 뭐지? 새 국장이야? 뭐지? 안내위원 여기까지 왔어? 내가 국장 됐어? 잘했다. 내가 국장이야. 자네 이제 FBI 요원으로 활동하게나. 그 다음에 자네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애를 다 감사해서 잘라. 일단 얘야. 얘가 나 괴롭혔던 애야. 얘 확실하게 처리해. 얘야. 알겠니? 눈썹 떨리는 거 보소. 안 김오지. 담배 들이마심. 맛없디. 잠깐만, 이거는 1급 국가 비밀 보안 문서? 아니 이건 드디어 국장이 돼서 보안을 열어봤더니 루카스가 뭐 어쩌라는 거지? 여기는 어디지? 나도 잘렸나 또? 나뭇잎도 아니고 손가락에 나뭇잎처럼 돼있냐? 야 뭐야 니 아직도 감옥살이해? 정말 찐따라니까. 뭐지? 나도 감옥이잖아? 나 국장 아니었어? 왜 안 나오니? 아 국장 되는 꿈이었어? 하긴 그럴 리가 없지. 그걸 왜 쳐먹니? 저게 이제 새 그림 찢어서 먹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새를 먹었다. 한마디로 나도 이 루카스 은폐 작전에 동의한다. 그런 건가? 뭐야? 나도 한패거리가 된다는 소린가? 나 완전히 새 됐어. 아 점심 먹은 거야? 그냥 점심이었어? 안녕, 나 간다.
시공의 폭풍으로 여기는 새가 있던 장소인데 새를 먹었기 때문에 새가 있던 장소가 열린 거야. 이대로 히오스로 연결되면서 히오스 켜졌으면 좋겠다. 달리기가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새 조각 먹으면서 나 입단식 하는 거야, 여기? 입단식? 뭐야, 개 이상해. 뭐야. 뭐야, 이거 국장이랑 다 있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안 돼! 자! 자! 이게. 이게 쟤네랑 한패가 어둠의 세력들하고 한패가 되려고 새를 먹었다가 막상 갔는데 말린 거야. 그 새를 먹는다는 게 그 새의 죽음. 한마디로 버드다. 뭔 개소리야! 스미마셍. 와, 성격 보소. 성격 더러운 거 보소. 내 손등 위에 키스. 500원. 이거 그건 내 증명사진 찍는 거 아닙니까? 야, 안에서 뭐하냐? 어? 왜 사진을 이따구로 찍으셨어요? 왜 그러세요? 수잔? 커피 한 잔? 늘상 먹던 걸로? 아우, 따뜻디. 수잔?
시럽이 좀 덜 들어간 것 같아. 내 보드카를 특별 제조해야겠어. 맨날 술만 처먹었더니 술이 하나도 없네. 언니 왜 애기를 데리고 오셨죠? 언니 국장님 애기입니까? 보자. 이 애기는 제가 가지겠어요. 재미있게 키워야지. 네 애미 애비는 누구니? 앙 맛있디. 어? 그 안내 요원이잖아? 야, 너 맨날 국장 비서야. 얘가 국장 방 들어가는 그 비서야. 앙 맛있디. 고기 좀 썰면 안될까? 깨작깨작. 아니 국장과 비서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왜 내가 하고 있지? 아니 국장과 비서의 은밀한 너 누구야? 안 돼! 안 돼! 사랑과 전쟁.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어느새 이 옷을 입고 있잖아. 안 돼! 안 돼! 뭐지? 아니 나 내 얼굴인가? 입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손을 터치하세요? 불쾌하네요. 하지만 열쇠는 가져가겠습니다. 네? 이분으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쪽밖에 문이 없네요. 어? 경찰이셨던 분이네? 어? 내 아빠 같은.. 내 아빠 아니야? 아빠! 아,
그래. 살아가고 뭐지? 어? 뭐야? 데이비드? 아,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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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의 폭풍으로. 시공의 폭풍으로. 시옷으로 떠납니다. 뭐야, 끝이야? 뭐야, 끝이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나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 컨티뉴님 감사합니다. 제작진의 편지. 예시야 닥쳐.
이 게임을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게임을 제가 딱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맛있는데? 내 인생 최고 게임 노동지에서 잔잔하게 보다가 엔딩에 눈물 흘림. 아 빈민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김오지. 앙 빈민디. 아 우리 트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오지 땡큐. 앙 에브리바디 김오지. 앙 김오지. 김오지. 레드썬 빈민님 감사합니다. 엔딩 크레딧하고 오프닝만 개 긴 걸 보면은 그 허세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엔딩하고 오프닝이 게임은 1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풀타임은 1시간 반인데 엔딩 오프닝이 미친 개 길어요. 누가 보면 풀타임 한 30시간 되는 게임인 줄 알겠어? 일단은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바람핀 불륜한 남자가 있죠. 그리고 FBI가 있습니다. 이 FBI에서 이 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나중에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가면을 쓰고 있다. 이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잘 보니까 근데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 FBI의 그런 내부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일단 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활동을 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활동이 이제 FBI를 더 건강하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이런 국장이나 이런 남자 이런 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그 자기가 본인의 개다. 그래서 이제 개의 역할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개 똥개였구나. 근데 이제 내가 감시했던 건 빠마머리. 이 빠마머리 여자가 저한테 실망을 합니다. 뭐야 너 나 감시하고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 딱 실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약간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얘네 집인가요? 얘네 집에 그런 비밀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뭐 자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 자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들을 밖에 다 흩뿌립니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같이 감옥에 같이 잡혀 들어갑니다. 얘네 둘이 같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약간 정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둘 다 감옥에 간 거예요. 야, 우리 더 이상 FBI의 개 같은 짓 하지 말자. 우리 정의롭게 살자! 다 뿌렸는데 이제 둘이 감옥에 간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되게 고민을 해요. 이 감옥에서 갑자기 경찰을 부르죠. 저기요, 저는 나가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이러면서 그 새, 그 조각난 새를 먹어요. 이 조각난 새를 먹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이 새는 이 새는 이 물소 새. 근데 새가 뒤지거든요. 처음에 발견했는데 이 새가 이제 사건에 의해서 뒤져요. 그러면서 새가 이제 뭐 진실을 의미한다기보다 뭐 진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새가 이런 뭐 루카스 사건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뭔가를. 근데 그거를 잘라 먹었다는 거는 이걸 이제 엄폐하겠다는 거죠. 이제 뭐 나도 이제 엄폐하겠다. 왜냐면 난 감옥에서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새 조각을 먹는 순간 감옥에서 엘리베이터가 딱 나옵니다. 야, 넌 감옥에서 나갈 수 있어. 넌 진실을 먹었잖아. 엄폐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도착, 딱 문이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애들이 막 다 가면을 쓰고 있고 이게 뭐냐면 다 진실을 엄폐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각 계층에서 나쁜 놈들. 그놈들이 다 이렇게 있고 물소를 제물로 바쳐요. 물소는 뭐냐? 루카스 사건을 엄폐한 것처럼 국장이 루카스 사건의 그 비밀 노트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걸 엄폐한 것처럼 그런 진실을 다 물소도 그런 같은 의미거든요. 새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길 가다가 물소 치였는데 그게 루카스 친 거랑 똑같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러면서 아 물소가 이제 뒤져 있고 물소한테 이제 칼을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야, 너도 같이 진실 엄폐하는데 동의한다 그랬지? 너 그러면 이 물소에 칼 꽂는 거야. 이제 같이 너 이제 우리 같이 진실에 칼을 꽂는 거야. 근데 칼 꽂으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 딱 정신이 듭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칼 꽂는 걸 막으려고 딱 달려가면서 이제 화면이 좀 전환되면서 깝치다가 다시 딱 다시 돌아오는데 물소한테 칼은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이 딱 꽂혀 있고 물소 뒤졌고 이제 그 가면이 처음에는 나쁘게 보였는데 그 가면이 지 얼굴이야. 한마디로 지도 가면을 이제 쓴 거죠. 그러면서 아 나도 결국에 똑같은 이런 놈들이었구나. 근데 그러면서 아빠가 갑자기 뒤집니다. 왜 뒤지는지 몰라요. 아빠가 갑자기 뒤져가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열쇠를 줍니다. 이게 진짜 하지만 니들은 겨우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지. 하지만 이게 진짜 진실이야 하면서 뭔가 열쇠를 줍니다. 아빠의 열쇠. 이 아빠의 열쇠라는 의미는 갑자기 주인공 아빠가 왜 나올까요? 그다음에 약간 착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제작진이 진짜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다. 아빠가 갑자기 왜 뒤져가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뒤져가요. 스토리상 뒤져가는데 아빠가 갑자기 열쇠를 주면서 저 상자를 열어봐 하면서 이제 결국에 이런 스토리 다 제끼고 그 상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제작진이 하고 싶은 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표현하겠죠. 갑자기 아빠를 내보내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아빠의 열쇠를 이제 딱 열라고 하는데 딱 열쇠가 뽀라지면서 그 작은 상자가 열리죠. 작은 상자가 열려서 보니까 갑자기 루카스가 UFO를 타고 갔어요. 한마디로 병신 같은 게임이다. 한마디로 그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UFO를 믿는 게 아닌가. 그래서 UFO를 게임에 넣고 이렇게 국장이 모든 걸 다 엄폐하는 거는 외계인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게임을 만든 새끼가 그걸 맛있는데?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 듣고 그런 개처럼 일하는 나를 보고 눈물 한 번 더 흘리고 갓 게임. 한마디로 그런 진실들을 엄폐하는 거는 그런 외계인 그런 제3의 존재들이 의해서
그런 인간의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데요? 진실을 엄폐하고 결론은 있다. 오늘은 새 치킨을 먹어라. 그런 한마디로 정말 개인적으로 평점을 준다면은 1점을 주고 싶네요. 네. 이 게임의 평점 결론은 1점이다. 한마디로 쓰레기 게임이고 후속 게임이고 돈 주고 살 가치가 없는 게임이고 정말 재미없고 졸리고 하다가 잠들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앙 김호드!